저 왜 조심해 주죠? 라이벌의 등장입니다. 아하. 뭐죠? 맞습니다. 윤지 씨와 같이 딸 바보계 양대 산맥에 서 계신 분이거든요. 누가 더 딸 사랑이 대단한지 어머. 윤지 씨와 진짜? 겨뤄보려고 어. 오늘은 육아를 잠시 내려놓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아. 어머 세상에 제가 이 바보 영역에서는 제가 이렇게 지고 싶지 않거든요. 아. 어디 가서 진짜 진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아. 바로 그 딸 바보 영역에서 과연 오늘 저의 경쟁 상대로 누가 찾아주셨을지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. 딸 바보 많은데. 세월이 비켜간다.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. 자기 소개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지우 엄마 배우 최정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나도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너한테 나쁘지 않은 기회야. 너 유학 가고 싶어 했잖아. 손찌검한 거 미안해. 그치만 가게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. 아버지랑 상의해서 되는 대로 빨리 네 매형 돌려줘. 어머니 기품 있는 척 하시는 거 보면 꽃꽁치가 고래인 척 하는 것 같아요. 엄마가 목욕탕에다 물 이만큼 받아놨는데 엄마 입 막는다. 하나만 보고 이제 하나만 보고 엄마랑 이거 목욕하러 가기로 했잖아. 너무 깜깜해졌잖아. 엄마 마지막만 볼게요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엄마가 한번 양보했으니까 네. 지우도 양보해. 딸 생각만 하면은 없던 힘도 불끈 난다는 자타공인 딸바보 우리 최정윤 고객님. 오늘의 웰컴티는요. 네. 딸 생각만 하면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고객님을 위해서 꿀 생강차를 준비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딸 생강에 꿀이 뚝뚝. 아, 아이고 좋아요. 아, 드셔보시고 혹시 우리 딸 이것만큼은 넘버원이다 하는 거 자랑 세 가지만 딱 세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, 예, 뭐 제 딸은 일단 되게 밝아요. 아니, 너무 이게 진짜 심플한 자랑인가요? 네,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, 좋지. 어디 가나 밥 잘 먹는다는 칭찬을 많이 받아요. 그거 진짜 중요해요. 그건 진짜 뽑기야. 그리고 되게 잘 자요. 아, 최고다. 최고다. 이거를 이길 수가 최고다. 없을 것 같은데. 잘 먹고 잘 자. 잘 자고. 그 최고네. 오늘은 정영돈 수제자님이 아니고 저를 거쳐 가셔야 됩니다. 아, 날카롭다 오늘. 예, 오늘은 안 됩니다. 아. 오늘은 자 소문난 딸바보 최정윤 고객님과 금쪽 상담소 대표 딸바보 우리 윤지 어머님. 네네. 맞춤형 코너를 준비했습니다. 일명 딸 덕후력 테스트인데 진정한 딸 바보는 누구인지 아하. 그 우열을 가려보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눈에 넣어도 진짜, 진짜로 아프지 않다고 생각한다. 제일 말이 안 되는 거 같아. 말이 안 되지. 왜 그래, 나래. 말이 안 되지. 왜 그래, 나래. 신문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진짜 아니, 그건 아니에요?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 그걸 눈에 넣을 생각을 하냐. 아, 그래요?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. 아, 좋았어요. 아주 솔직하고 좋아요. 네. 자, 두 번째. 쇼핑 갔을 때 내 옷보다는 아이 옷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. 그건 맞아요. 3번, 딸의 응가 냄새도 향기롭다. 좀 아기 때, 완전 아기 때 그 꼬순 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근육 우유 근육 때문에 먹을 때. 그때는 그 사람 응가 냄새가 아니에요. 그때는 좀 고소해요. 고소해요. 그러니까 빵 막 구웠을 때 그런 우유 냄새가 그 응가 냄새가 굉장히 고소해요.